경남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낮 기온도 낮아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혜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9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조금 어두운데요. 오늘 하늘은 점차 흐리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가을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네, 가을비답게 양은 그리 많지 않겠는데요. 5mm 내외로 내리겠고요. 저녁 무렵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비가 지나고 나면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외출하실 때 오늘은 우산 꼭 챙기시고요. 빨래나 세차는 다음 기회로 미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지나면서 옅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는 확대되다가 저녁 무렵에 전국적으로 그치겠고요.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비가 살짝 내리면서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 창원 25도, 창녕과 의령 24도 예상되고요. 경남 서쪽 지역 역시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진주 24도, 남해 25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10월을 알리는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겠는데요. 9월 내내 이어졌던 늦더위도 이제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